모듈 생기실 의장 선행 생기팀 홍종기 책임 매니저입니다. 2014년 입사하고요. 해외 법인의 금형을 제작해서 선적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범퍼, 크래시패드, 캐리어 요 세 가지 정도고요. 유럽 쪽하고 중남미 쪽 금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생기팀은 프로젝트 선행 업무도 하고 저희처럼 금형 업무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주로 이제 신기술 신공법, 문제점 및 공정들을 선행해서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산성 높은 금형 제작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장 전장 선행 연구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무섭 책임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줄곧 이제 외장 쪽 부품 양산 설계 업무를 했었습니다. 외장 쪽 선행 업무를 한 지는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셀은 외장이랑 전장 부분 선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융복합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기구물 뿐만이 아니라 전장 부품들 같이 융합해서 예전에 없던 전장 관련된 인원들이 충원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셀이 조금 특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광성 PP를 사용해서 별도의 램프를 달지 않고도 빛이 투과되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퍼를 시니트 히든 19 범퍼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완성차 디자인 동향 자체가 부품 간의 이제 이음새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디자인 동향이 있고요. 기능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나 운전자들이 알 수 없게 숨겨져 놓는 디자인 동향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어떻게 구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범퍼 자체가 이제 투광이 되는 그런 범퍼를 개발하면은 램프를 범퍼 후면에 숨겨서 조금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투광성 PP는 빛이 이제 투과될 수 있게 개발된 신소재입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아이템이 범퍼긴 한데요. 범퍼에 조립되는 부품들의 투광성 PP가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퍼에 조립되는 브라켓이나 센서 홀더 등 조립하는 공정이 기존에는 초음파 융착이었다면 투광성 PP를 활용하면 레이저 용접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기능성 부품에 이 소재를 사용한다면 투광성 공정이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팅 라인이 없다 보니까 간결하고 깨끗한 그런 이제 차량 디자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라이팅 패턴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어서 자기만의 좀 특출난 패턴들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범퍼에만 사실 적용을 했지만 펜더 판넬이나 뭐 트렁크나 다른 일부 판넬에까지 조금 적용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희망사항이죠. 네. 기존에 없던 소재를 개발하는데 그 소재의 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맞추는 게 과연 정답일까? 투과율도 중요하고 범퍼에 적용을 하는 소재이다 보니까 기존의 범퍼 물성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그 물성 두 가지를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지 좀 고민했던 어려운 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제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금형이고요. 일단 금형 자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폐기 예정인 금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디자인 구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원소재를 테스트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기술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죠. 뭐 예전에 저희 세터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신기술 과제는 사실 담당자가 이제 끝까지 물건으로 지지 않으면 사실 그 이상 사실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담당자로서 그냥 여기까지 오케이 해서 끝나면 사실 거기에 끝나버리는데 끈기를 가지고 사실 개선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개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맡은 업무 자체가 이제 선행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마구 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뭐 저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제 주요 업무가 해외 법인을 금형을 제작하여 이관하는 업무인데요. 완성도가 높고 문제 없는 금형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